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하고 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세속화가 되고 불신앙의 세상이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근거가 몰락해 버리면 나의 그 소시민의 믿음은 어디에 설 수가 있겠느냐고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신음하는 세상, 병든 영혼들을 건져내지 못해요. 그들에게 구원의 사이렌을 울리지 못해요. 음소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 또 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제 멸망해 버린다고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진 사람들,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은 산을 명하여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큰 싸움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총력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일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결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구해라, 그대로 구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받기 전에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래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70년이 지나면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증해 주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부동산을 삽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무슨 부동산을 삽니까? 그런데 그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거예요.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다 걸어버리는 것이에요.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에게 장기에서 장을 부르는 거예요. 체스메이트, 장군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부동산을 샀대요.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래? 어, 큰일 났다.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 말씀에 부딪히면서 그는 받은 줄로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받기 전에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그 증거로 중국 선교사로 떠나면서 후원을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영국의 내지 선교회가 그를 후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후원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셨어요. 애를 한참 먹인 다음에.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Faith Mission, 믿음의 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구하고 시작한 것은 실상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니, 그것만이 실상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철이 오지 않았지만 열매를 맺어야 되는 생명나무입니다. 오늘의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입니다. 유럽을 재복음화하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것은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날 누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언젠가 어느 은행의 상담 직원이
그분에게 고객이 물었습니다. 아, 위험이 없을까요? 그 은행 직원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리스크 없이 이익이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인생은 승부수를 띄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받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실상의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룰 일을 위해서 먼저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장이 꼬이는 것 같은 긴장감, 그러나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희열과 기쁨이 있는 거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하기 나름입니다. 이 방 안이 다 어두워도 말이죠, 성냥 하나만 켜도 이 공간은 이 성냥의 지배를 받습니다. 불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불이 존재함으로 어둠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아무 관계도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세상은 우리에게 좌우될 것입니다. 믿은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실상의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완성시킨 주님처럼 우리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